금문교가 부럽지 않습니다. 초값 안내 됩니다. 와우. 오늘 한 50만원어치 건졌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 좀 몰리겠는데, 다음에는 영도에 한번 가볼까요? 영도 저 산에 가봅시다. 일단 영도까지는 버스 타고 가고. 내 말은 걸어간다는 얘기였는데요. 아,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겠다, 충분히.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5만 보 안 됐네. 어제 갔던 데가 보이네요. 이건 갈매길 3코스입니다. 3코스. 여기는 꽃이 빨리 폈는가 봐요. 벌써 입질 않았어요. 3구간. 예뻤겠다, 근데. 이쪽 잘못 찍으면 꽃이 찍히 간다. 저 산에, 저 산이 지금 광문산 있어요. 아닌가? 거기 어제 우리 갔던 데, 어제 맞더라고요. 송전터. 야. 저거 뭔데, 부대가?
갈매길, 직진. 나중에 유엔기념공원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우리 나중에 신현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면 유엔기념공원이네.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여기 도로가 있다. 우와, 여기 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우와, 신현초등학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야, 완전 고양이들의 천국이네, 동네. 세상에. 누군가 목이 갖다 줬네. 갖다 줬네. 밥을 먹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네. 나쁜 사람 아니야.